시작하겠습니다. 백민준. 아, 백민철. Bathroom. Bathroom.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욕실. Bathroom. 그러니까 이름 씨예요. 계속해서 number. Numb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number. 무엇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쓰고 있니? 숫자를 쓰고 있다. 계속해서 자, 발음을 ill이라 하는데 ill이에요. ill. 예, AI 인공지능이 멍청한 소리 하는 거예요. ill. 어쨌든 will은 무슨 씨라고 합니까? 우리가 양념씨라고 하고 뒤에는 하다라는 의미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do가 들어있는 형태나 be의 형태로 와야 된다 했습니다. does나 did가 들어있는 형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m, is, are도 안 됩니다. be만 가능해요. 오케이, 계속해서 30 오케이, 그 다음 It's time to. 그러면 it's time to go home 하면 무슨 뜻이죠? 집에 갈 시간이다. To go home은 go의 뜻이 뭐니까? 가다니까 무슨 시 앞에 to야? 하다 시 앞에 to는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다? 네 가지. 네 가지 뭐뭐 가는 것 가기 위하여 가기 위한 가서 뭐뭐 해서 여기서 it's time to 뒤에는 집에 가기 위한 시간이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three. into 그러면 into the room 하면 무슨 뜻일까? 그 방 안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 Where. 뭐라고요?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Okay. Into the room. 어디로? Into the room. Fail the test. Fail the test. Fence. Fail. Under. 그러면 under the desk 하면 무슨 뜻일까? Under the desk. 책상 아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Under the desk. 계속해서 get up. Get up. 그러면 to get up 하면 몇 가지 뜻이고? 네 가지 뭐뭐뭐 일어나는 것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 조심해야 될 건 to school은 school의 뜻이 학교이기 때문에 이거는 요렇게 묶어서 무슨 뜻이고 학교로 란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됐습니까? 2 뒤에 똑같이 생긴 2지만 2 뒤에 하다씨가 왔을 때랑 2 뒤에 이름씨 어떤 것이 왔을 때는 전혀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Mirror. Have a test. Bad luck. 불운이죠. 반대말은 good luck이에요.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Broken. 자, 방금 봤듯이 broken이 저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Broken mirror 하면 어떤 거울? 그럼 it is broken 하면 깨졌다. It was broken 하면 언제 깨졌다는 얘기고 과거. 과거고 이거는 현재고 It
will be broken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will 왔으니까 원래는 is가 와야 하지만 양념씨는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되고 be 동사는 be를 써야 됩니다. 사인 오브 그래서 afraid의 뜻이 방금 봤던 저런 뜻이니까 무슨 씨다? 어떤 씨. 그래서 나는 두렵다 하고 싶으면 I am afraid. 넌 두렵니? 라고 묻고 싶으면 I'm afraid. 그렇죠.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난 두렵지 않다까지 하고 싶으면 I'm afraid.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Another. 계속해서 Where's. 자, where는 where is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이 뒤에 올 수 있는 건 암만 길어봤자 he, 그렇죠, she, it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 개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으면 그렇지, where are they 이런 식으로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그것들 어디 있니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오케이, 잘했고요. 틀린 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쓰기 시험에 틀린 게 좀 있어요. 어, 잠깐만. 아, 이게 네 시험지가 아니었구나. 어, 세빈, 틀린 거 4개부터 먼저 고쳐서 제출해주세요.